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김포의 한재당을 찾아갑니다. 경기도 김포시 화성면에는 조선시대의 문신인 이묵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한재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한재 이묵선생은 도덕과 절의로 이름이 드높았던 학자입니다. 조선 선조 때 사학의 유생들이 선비정신의 귀감으로 문묘종사를 청했던 사실은 한재 이묵선생의 강직하고 불의에 굽히지 않은 절개와 의리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한재 이목선생의 강의 불굴하고 직도로 일관한 삶과 도학자로서의 학문과 사상을 추앙하고 무안의 초이선사 유적지와 함께 우리나라 차문화 2대 성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.